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꼭 체크해 봐야 될 증시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8월에 낙폭을 많이 하기도 전에 9월이 찾아왔고요. 우리 증시 좀 끊임없이 좀 하락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불확실성 아직 너무나도 많거든요. 네, 소장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참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 나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역시 뭐 제가 내세울 건 오랜 기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35년 정도 이렇게 투자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뭐 온갖 경험들을 다 했겠죠. 네. 뭐 70년대 뭐 석유 파동도 있고 뭐 이런저런 또 경험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든지 좀 나이가 들어서든지 뭐 IMF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이걸 다 직장에서 또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네. 뭐 연구소에서 경험을 해봤고 근데 반드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기회를 찾는 사람은 기회를 또 잡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데일리 TV 더 열심히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네. 항상 6개월치나 1년치에 우리 이데일리 신문이 나올 때는 이데일리 신문이었고 네. 아닐 때는 그 이전에는 뭐 매경이나 한경이 있었겠죠. 뭐 20년, 30년 계속 모아놓고 봐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걸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더 눈을 더 크게 뜨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또 장기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네.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 어떤 영향을 대외적인 변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따지고 보면 실적이 나쁘냐? 뭐 삼성전자도 네.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네. 우리 앵커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미국의 이 변수, 당장 우리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방금 전에도 우리가, 카말라 해리스와 또 트럼프, 도널드 네. 트럼프의 이 토론, 누가 표정이 좋았느냐, 나빴냐, 이거 우리가 관심 가지고,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오르기도 하고, 해리스가 잘한 것 같다. 또, 무려 팔로워가 2억 명이 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미국 사람들은 둘로 나눠요.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팔로우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네. 그 정도니까요. 제 유튜브에 그 정도 들어오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의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뭐냐면은 지금 일단 고용입니다. 미국 고용이 신통치 않아. 네. 다른 것보다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8월 달에 비농업, 고용 이걸 보면 전월 대비. 그러니까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 고용이 이제 변화가 있는 걸 보면 한 14만 명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이게 미치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증시에까지도 지난주 미국 시장이 안 좋았죠. 네.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8월 고용 보고서가 열리고 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이 정도의 외풍을 받을 상황인가라는 물음표는 남기게 됩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개별 악재도 없는데 그렇죠. 네, 뭐 6만 5천 원이 무너질 정도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지난해에 비하면 네. 훨씬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분기별로 보면은 지난해보다 같은 분기의 2분기가요. 10배 가까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건 뭐냐면 그냥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외 변수가 우려되니까 그냥 한국 시장에서는 팔고 보자.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제닛 옐런 장관이 전 연준 의장이었었죠. 그런데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노동경제학의 대가예요. 네. 고용이죠. 이 고용 지표가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거시 경제상으로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파월도 언급을 했고요. 그렇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이 S&P도 기록 경신을 하고 이러면서 좋을 줄 알았던데 내실을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기대보다 실적이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니까 기대보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외국인들이 2조 원대 이상 빠져나가 버렸고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고 외국인들의 채도 매도 종목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인데 그듭 말씀드립니다.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총 순서대로 양이 많은 대로 팔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대외 변수에 영향이 미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엑소더스 현상이죠. 그게 우리에게 이제 시장에 우리 정시에도 일종의 블랙먼데이 아니야? 하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의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의 이 하락 원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장을 대비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과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시장이 뭐 어떤 걸로 하락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모멘텀이 부재해서일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호재가 뭐 딱히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굳이 뭔가 펀더멘털이 됐든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악재스럽게 인식되는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히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뭐 우리가 AI 반도체 쪽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또는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썩 좋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안 좋으면 그럼 중국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중국도 신동치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굳이 끄집어내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호재라고 이야기하기는 할 만한 건 딱히 없고 좀 악재스럽다. 네. 이런 이제 요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장은 추석 또 긴 연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감망세로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아직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내용은 전혀 아니다. 네. 저는 마냥 우리가 해외 그리면서 낙하할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10월을 넘어가 봐야 된다. 연준의 행동, 그다음에 네. 또 11월 대선에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피벗이 선언이 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 대선까지 소화하게 된다면 시장은 그래도 방향성을 명확히 찾을 것이다 라고 수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그나마 변동성이 덜한 뭐 저평가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배당주라든가 이런 걸 좀 눈여겨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는 왜 이러면 명절 선물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양이 좋은 깨끗한 그런 과일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 탄신한 배, 빨간 또 이제 사과, 복숭아, 네. 빨간 사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납작 복숭아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요즘에는 음료도 납작 복숭아가 네. 인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는 낙과. 그러니까 이거 떨어진 과일을 말씀드리니까 낙폭과대. 종목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한 게 사실은 미국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이 있기 전인데 저는 예상을 약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가 토론 잘했다. 타일러 스위프트가 전 세계적인 빅스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해버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자체도 올라갔잖아요. 왜냐하면 네. 여전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지원을 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정권 재창출이 되면 지속이 되는 거니까 우리 기업들도 현대차 또 전기자동차 계속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이런 어떤 인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도 지금 낙폭과대된 2차 전지를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네. 때는 정말 많은 연구, 일반 개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했을 사람들이나 기관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연기금과 외국인이죠. 그럼 이들이 낙폭이 가대된 2차 전지를 줍줍
하고 있다. 그럼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은 참 우리가 상당한 펀더멘털이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LG 엔솔도 그렇고. 그럼 이런 기업들은 낙폭이 과대됐다. 이 정도까지 떨어질 종목은 아닌데 이건 우리가 줍줍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삼성전자도 지금 우리가 6만 전자 네. 정말 이게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원진들이 자사주를 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불안했던 이유는 바로 반도체겠죠. 그럼 반도체가 없는 전자에서 아니 우리 폭염에 에어컨 너무 오래됐으면 또 교체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전제품 올림픽 특수가 있잖아요. 아니 손흥민 경기 봐야 돼. 아 손흥민 골이에요. 어제도 봐야 봤어요. 되잖아요. 네. 아니 북중미 네. 또 월드컵도 네, 좀 네. 큰 화면에서 100인치 화면에서 보고 요즘 또 싸게 네. 팔아. 그러니까 이러면 아 반도체를 빼버린 전자회사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 LG전자 한번 눈여겨보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LG전자가 더 이상 뭐 휴대폰은 안 만들지만 경쟁력이 네.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계속해서 올해도 3, 4분기에 양호한 실적도 예상되고 인도 법인이 또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또 상장하게 되면 또 현금 유입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AI 반도체가 위기다? 그럼 전자회사는 나쁘지 않을 텐데 괜찮을 텐데 그러면 반도체가 없는 전자회사가 어딘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또 해봄지 한 그런 또 투자의 기회포착이 줍줍하는 기회포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흔들리는 시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 그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